네. 비서실장님의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으면 될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절하지 않고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을 시켜 청탁 내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인품이나 경력은 하등의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실장님께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후 윤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 했다는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원래 같으면 그렇게 인파가 몰릴 곳이 아닌데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라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했다는 겁니다. 홍부수석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MBC, KBS 등 공영방송들이 이태원 참사 유도 사건에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왜곡해서 알렸다는 입장인 거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떤 말씀을 나눴던 간에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도 그 의도가 상당히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죠. 그러면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표현을 왜 왜곡을 했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왜곡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께서 아니, 그 어느 발언을 부분을 하시고 왜곡, 저기 그 다음에 취한 했다면서요. 태도를 보면은 아 충분히 이러이러했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데요. 자 참사 직후부터 사고가 아니고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 이야기들이 그 유튜버들한테 파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현장에 무슨 탈을 쓰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미끌미끌한 기름을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미끄러진 거라든지 그런데 김준표 전 의장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과 문맥상 너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언론에 보도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인파가 많으면 자, 차로 중에 하나만 열어서도 충분히 압력을 분산할 수 있었는데 자, 왜 경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홍보수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의 사인, 돌아가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사고 직후에 자, 대통령께서 참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자, 현장에 참석하셨고 예.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자, 표하셨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압살을 당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소방관이 설명을 하니까 압사? 뇌진탕이라던데 이런 식의 설명을 대통령이 덧붙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닥에 뿌려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잘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날 밤새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 현장 통제본부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길래 다음날 아침 현장에 찾았을 때 뇌진탕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까?
글쎄요. 뇌진탕 얘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는 뭐 홍보수석이 챙길 만한 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따로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거는 국가 시스템의 참사가 되는 거 맞죠?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일날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한동훈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공식 라인의 보고보다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네, 아닙니까?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십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언론에 그러면 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저 위원장님 경고 좀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이대원 홍보수석 네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사고를 막지 못해서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의원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